안녕하십니까. 대한모발의 생각회 회장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다양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인가요? 흔히들 탈모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져야만 탈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임상에서는 머리가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발이 얇아지는 것, 점점 얇아지는 것 자체를 탈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발이 굉장히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볼륨감이 감소하고 푹 꺼져 보인다라고 하면 머리카락의 개수 감소 아니더라도 탈모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지는 것도 이제 물론 탈모인데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한 10만 개 정도의 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라고 의심을 하고요. 특히 어떤 패턴을 가지고 빠진다거나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빠진다고 하면 탈모로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 각각의 탈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은 말 그대로 안드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탈모증이 되겠고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평생 진행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양쪽에 M자 탈모가 진행되고 정수리 탈모가 진행되는 어떤 특정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앞쪽 헤어라인에서 한 3에서 4cm 정도는 탈모가 침범하지 않고 그 뒤에부터 정수리까지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는 양상으로 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형 탈모증은요, 유전성 탈모증이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모발의 어떤 부위를 동그랗게 포위해가지고 공격해서 이 모발을 죽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특징적으로 아주 깨끗한 마진이 있고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재발도 자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휴지기 탈모증인데요. 휴지기 탈모증은 어느 날 갑자기 이 휴지기 모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엄청난 양이 빠지고 또 대개는 몇 달 정도 진행하다가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이상 지나도 멈추지 않고 탈모가 지속되면 이제 만성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한 3, 4개월 전에 원인이 되는 어떤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이나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해주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재건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치료법이 다른가요? 일단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거죠. 잘 자고,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줄이고, 술, 담배 조절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하고, 검은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요법이죠. 크게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요. 대표적인 약이 피나스테라이드 계열과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이 있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러한 약들은 가임기 여성에서는 복용하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 혹은 먹는 약에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이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미녹시딜 같은 약물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남녀 모두에서 처방이 가능하죠. 원래는 혈압약이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처방을 하거나 사용해야 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발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남녀 모두에서 당연히 가능하고요. 절개, 비절개, 모삭발 비절개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하실 선생님과 상의해서 잘 선택해서 시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평생 진행하는 질환인데 서둘러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약 복용을 6개월 이상 해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다면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로 컨트롤이 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후두부의 상태 또 본인의 탈모 정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평가를 받아보고 수술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이라든지 주사요법이라든지 이런 1차적인 치료요법들을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네, 최근 SNS 등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는 탈모 관리 제품이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탈모를 예방하거나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는 입증된 바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그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화장품으로 이제 허가가 난 것들인데요. 일단 그 치료 성분의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치료제보다는 훨씬 낮고요. 이 두피 밖에다가 약간 화장품 성분을 조금 발라준다고 해서 수북하게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병의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증되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약물이나 제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탈모는 100%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되지 않는 탈모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함께 간다면 탈모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병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